저는 새 아이의 엄마이고요. 저희 첫째, 둘째가 지적장애 3급이고, 저도 지적장애이긴 한데, 이런 통일에서 아이들한테 좀 좋은 추억 남겨줘서 고맙고요. 선생님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아이들이 사진 찍는 걸 저희가 매년마다 찍어요. 그래서 사진 찍으면서 아이들이 이만큼 성장한 것도 느꼈고, 여기 선생님 포함해서 여기 사진사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은요, 다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회만 있으면 어디든 그냥 뛰어가고 날아가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식구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다 해줘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서는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또 몰랐는데 또 알게 되었고, 또 그래서 귀한 분들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 또 이제 조금 아쉬웠던 거는 뭐냐면, 다섯 가정이 또 가성이 이 기회를 통해서 만났는데, 설아가 좀좀 즐거운 시간을 조금 가지면 더 좋지 않았겠나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고요. 또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기회를 주신 이 센터에 감사하고요. 그 혜택을 받는 우리들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이렇게 사진 같이 찍으니까 기분이 좋고, 재미있고, 신나고,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요, 이제 늦게, 너무 늦게 알아서 제일 마지막에 신청을 넣었고요. 신청을 넣고 이제 아이들하고 사진 찍고 하면서 굉장한 추억을 좀 많이 쌓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동영상 제작하신다고 하셔서 사진을 보내드렸을 때또 옛날 그런 그 추억들이 새록새록 또 나타나서 좀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가족 사진이라는 게뭐 매년 찍으면 참 좋지만 찍을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고요. 지금같이 코로나 때문에 밖에 활동하기도 어려운데 이런 뭐 약간의 나들이 같은 자리도 되고, 또 저희가 이제 사진은 많이 찍어도 항상 네 명이 누가 찍어주는 이런 사진 찍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사진 찍을 수 있어서 좋았고, 지금 첫째하고 둘째 나이 텀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첫째 키울 때도 느낀 거지만 애들이 매년 틀려지더라고요. 그런 순간을 어떻게든 사진으로 잘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고, 둘째는 어리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 좀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런 즐거움, 아이들한테 즐거움, 단순히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나들이 같은 느낌이어서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